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라노 바넬님, 안녕하세요. 하리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쌤도 들어왔네요. 어허, 비키니. 맞아요. 유교걸인 저는 이 비키니를 좀 이렇게 칠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름 아트를 준비해서 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즈니 썸머 에디션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디즈니 썸머 에디션 컬러를 활용해서 오늘 드로잉 아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트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전에 제품 패키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메인에 이렇게 딱 화면에 보여지게끔 놔뒀습니다. 저도 못 입어요, 하리쌤. 저도. 뱃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미니랑 데이지처럼 옆구리 살이 없지 않아요. 저 엄청 많아가지고. 네. 일단 패키지를 보시면 굉장히 여름여름한 느낌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비키니 의상을 입고 있는데, 한번 패키지 한번 볼게요. 지금 굉장히 삐까뽀짝한 홀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언박싱 때 이미 다, 한번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게 너무 귀엽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방송 때 한번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일단 그냥 잠깐 지나가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아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보시면, 정말 딱 여름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쨍한 형광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디즈니 트렌디 컬러들 특징이 바틀이 이렇게 동일하게 컬러 색상도 표기가 되어 있고 패키지 디자인도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나는 이렇게 뭐 셀프 네일러지만 제품을 DP해놓고 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컬러는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패키지 이 박스도 아까워서 많이 못 버리신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샥 보여드렸고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도 한번 전체 세트 구성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아트는 짜잔. 굉장히 트로피컬스러운 여름 아트인데 확실히 여름 되니까 이런 아트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름 아트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계절 따지지 않지만 제가 이 플라밍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뭔가 귀여워. 귀엽고 실제로 봐도 귀여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먼저 메인으로 잡고 세트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트로피컬 아트라고 이제 검색을 막 하고 이미지도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 비슷한 색감 가지고 있는 뭐 앵무새라든지 아니면 그 요런 꽃 있죠? 뭐 약간 그 저희 휴양지 이런 데 놀러 가면 있는 이런 꽃들이랑 뭐 몬스테라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무당벌레? 그리고 이런 색감 있는 그 되게 어디 아마존 이런 데 가면 있을 법한 이런 느낌들이랑 같이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패디에 하고 싶은데 혼자 할 자신이 없어. 네, 맞아요. 아, 소리 안 나요? 지금 소리 안 나실까요? 하와이 같죠? 아트 진짜 너무 예뻐. 소리 혹시 안 나시면 잠깐 그 방송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 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셨지?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정말 다 메인, 각기 다 메인으로 해도 예쁜 아트들인데 이 중앙에 위치한 팁을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소리 나요? 다행입니다.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컬러들은 전부 다, everything. 다 디즈니 트렌디 컬러젤 그 썸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제품 발색들이에요.
굉장히 겹치는 컬러 하나 없이 딱 쨍하고 여름에 딱 패디에 도포하면 예쁠 컬러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메인으로 이제 배경 색상은 요 이 색깔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아, 디즈니 트렌디 컬러젤이 저희가 처음에 40종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썸머 라인으로 출시된 신상은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41번부터 50번까지겠죠, 번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경 색상으로는 이 컬러, 뒤에서 두 번째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도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색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보세요. 일단 점도 자체는 그 기존의 디즈니 트렌드 컬러제라고는 살짝 다르게 제형이 엄청 묽진 않아요. 하지만 컨트롤하기는 쉬운 제형이라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도포를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도포만 해줘도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팁껌이 바로 가려져 버리죠.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 시간은 일단 저는 방송 중이라서 조금 조금씩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디젤 하면 발색이죠. 발색 진짜 최고 최고. 그냥 온콤만 이렇게 싹 도포를 해줘도 꽉 찬 발색감으로 되게 그 틈 없이 다 메꿀 수가 있어요. 완전 좋죠. 홍학 귀엽죠. 맞아 맞아. 홍학 진짜 귀여워. 아, 제가 홍학을 아트 보여드린다고 원래 팁스탠드를 제가 아끼고 아끼는 플라밍고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잡고 아트를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약간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따 아트 다 마무리되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그 사진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저번에 어디지? 박람회 참가했다가 저희도 이제 한 번씩 구경한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보는데 이게 너무 귀여웠어. 완전 이거 내 거. 그래서 바로 샀죠. 이거 사는데 저희 팀장님이 이거 왜 사냐고. 이미 예전에 구매를 했었었는데 쓰는데 불편하대요. 생각보다 뭐든지 기본이 최고라면서. 하지만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아마 또 보이면 또 사지 않을까?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컷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원컷으로 이미 발색이 나왔지만 예의상 2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큐어링 할게요. 네, 제가 구매할 때 이게 이름이 팁스탠드라고 명칭이 적혀 있었어요. 팁스탠드라고. 근데 하나 이거 살짝 TMI인데 제가 그 마리모를 보러 갔었거든요, 저번에. 근데 마리모 어항 꾸미기에 이 플라밍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팁스탠드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용도가 다양한 그런 친구였어. 대박이죠? 자, 이렇게 투코까지 진행해 주셨다면 배경 컬러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배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라인으로 쳐져 있고 여기 겉면에 와니로 살짝 물결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제가 수영장을 약간 표현해봤거든요. 그 수영장 바닥 보면 이렇게 타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약간 이렇게 물결 모양이 딱 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한번 라인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자, 라인 그릴 때는 저희 지니 페인팅 화이트 컬러 젤 사용하도록, 화이트 젤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화이트로 한번 라인을 따봅시다. 배경 세부적이다, 우왕. 그 수영장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봤어요. 수영장 가고 싶은데, 뭔가, 생각보다 갈 기회가 막 의도적으로 잡지 않는 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트로 한번 풀어내봤지. 자,
저걸 그리긴 대박인 거죠. 아, 아니요, 아니요. 다들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들 하실 수 있어. 줌을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거 팔레트에 양 도는 거. 일단 지니 화이트를 어느 정도 양을 조금 덜어주시고 브러쉬에 충분히 머금도록 살짝 묻혀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라이너 3번이고요. 롱라이너예요. 롱라이너. 요걸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컬러젤 자체가 미경화가 이렇게 살짝 저희가 미끌미끌하게 남는 게 아니라 약간 쫀득쫀득하게 남는 편이라서 닦아주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선을 위해서. 다들 여름 휴가는 언제 가세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이 정도? 자, 라인을 따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름 휴가를 지금 이미 살짝 가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뭔가 휴가라고 딱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주말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자, 라인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일단 정 중앙에 내려오는 일자선을 따주도록 할 건데, 컬러 양이 너무 없었어. 자, 여기 일자로 그냥 쭉 따줍니다. 쭉 쭉 일자로 선을 쭉 따주시고요. 여름휴가 바다 가세요? 맞아 맞아, 바다 너무 좋지. 네, 브러쉬도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일자로 라인을 따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절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절반 한 번 더 나눠주시고, 자, 어디 보자. 저는 근데 여기 오른쪽 측면 나눌 때는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가지 않고 일단 중간에서 먼저 한번 위치를 좀 잡아보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여기 2등분으로 나눴다 치고 이 정도? 이 정도 됐겠구나 싶었을 때 한번 옆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한번 봐요. 그래서 라인이 어느 정도 맞는지 보고 위에 연결시켜서 이어줍니다. 이렇게. 오늘도 화려한 아트하네요. 오늘도 화려한 색감이지만 뭔가 아트 자체가 화려한 느낌은 아니라서, 근데 방법만 알면 되게 금방금방 다들 따라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측면도 한번 2등분 나눠서 이 정도, 요 정도 딱 이렇게 옆으로 굴려서 봤을 때 2등분이 정확한 사이즈로 조금 어느 정도 나눠줘야 대칭을 좀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일자로 라인을 따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보고 라인이 일정한지 이 구도는 여기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TV니까 한번 돌려서 맞춰서 한번 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쓸어주면서 라인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전체적으로 큐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은 라인 작업만 먼저 해줬어요. 라인 작업만 1차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살짝 텐션이 올라갔어. 내일은 씨나는 그 주말이잖아요. 주말은 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지. 아, 그래서 휴가를 제가 주말마다 지금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부산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 너무너무 더워. 그 덥다의 기준보다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웠어요. 혹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혹시 사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 이번 주말은 다행히 서울에 있어요. 강남 갑니다, 강남.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인사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중앙으로 한번 이렇게 쫙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4등분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계속 나눠주시면 돼요. 일단 중심 부분을 여기 팁 기준으로 정 중앙에 여기 하이 포인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일자로 그냥 쓱 나눠주시면 됩니다. 내일 잠실 15만 명이요? 왜요? 뭐 해요? 왜? 대체 왜? 맞아. 부산 갔다가 서울 오니까 너무 천국이었어. 너무 공감. 내일 무슨 일 있어요? 왜지? 뭐 하나? 페스티벌 같은 거? 자, 여기 라인 쭉 연결. 15만 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아, 사시는구나. 그쵸.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더라고. 여러분, 이거 지니 페인팅 화이트 사용하실 때 양을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셔도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드로잉 하기 위한 젤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양을 제가 브러쉬에 진짜 묻게끔만 적은 양을 사용해서 얇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굉장히 발색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어서 여기서 또 여기를 2등분 먼저 나눠줄 건데 2등분이라고 꼭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주셨다면 저는 정사각형을 생각하면서 구도를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러쉬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춰야 내가 직사각형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직사각형이 되고 아래로 내리면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사각형 되는 위치에 맞춰서 살짝 찍어주시고 그대로 선을 연결시켜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기준을 잡고 라인을 그려줍니다. 아, 싸이 흠뻑쇼 내일이구나. 전 티켓팅 실패했거든요. 와, 근데 15만 명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주말에 소나기 많이 온대요. 아, 흠뻑쇼는 영향이 없겠어. 이미 흠뻑이라서. 아, 근데 재밌겠다. 근데 아, 마스크 교체 타임도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다른 물 맞는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마스크 진짜 안 쓰던데요? 저는 방수 마스크를 사서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다가 약간 선이 흘렀어. 잠깐만요. 여기만 다시 그립시다. 집중. 아, 아무튼 마스크를 되게 안 쓰더라고. 저는 방수 마스크 사서 쓰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줘요. 됐어.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정사각형으로 한번 맞춰서 나눴잖아요. 그 정사각형 맞춘 부분 칸을 동일하게끔 맞춘 다음에 또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맞아, 진짜 무서워요. 아직 막 진짜 안심하긴 이른데 다들 너무 약간 풀어진 느낌이랄까? 물론 더운 날 마스크 쓰는 게 쉽지는 않죠. 알지.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자, 여기 이렇게 일자로 맞춰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칸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렸잖아요. 여기 위에 비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러면 여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크기의 칸이 여기 모눈종이처럼 있다고 약간 상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요거 디젤 아티스트 브러쉬 라이너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도 동일한 사이즈로 이 칸이 계속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칸 중심 맞춰서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연결. 여기 옆에 선도 연결.
이때 라인을 깔끔하게 따주시면 확실히 그 수영장 타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라인을 깔끔하게 균일하게 해서 따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무슨 아트를 하려고 이렇게 공을 드릴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오늘 퀴즈 있어요. 퀴즈 있어요, 퀴즈. 우리 퀴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또 준비해서 왔어요. 짜잔. 이대로 라인은 다 진행을 했고요. 이대로 전체 큐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그쵸, 보다 보니까 수영장 바닥 같죠? 네, 맞아요. 체크보드 그리듯이 라인 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라인만 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바닥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물을 부어야죠, 여러분. 수영장 바닥이 있고 물을 부어야 헤엄을 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제 물을 부어보도록 할 건데 물을 넣으실 때는 자,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 11번 화이트 시럽입니다. 제 최애 컬러. 정말 제가 또 아트할 때 진짜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 이 화이트 시럽이 정말 쓸모가 많아요. 지금 제 손에 그라하기 전에도 이 화이트 시럽으로 도포를 해줬고요. 그냥 물결 흐르는 아트 하실 때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많이 쓰임이 많이 가는 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퀴즈 상품은 제가 제 최애 이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 11번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상품 두 분께. 오늘 퀴즈가 두 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트를 만들 때 이제 옆자리가 저희 대리님이시거든요. 근데 대리님이 또 화이트 시럽 써요? 어떡해요, 손이 많이 가는 걸. 왜요, 하리쌤? 왜? 왜 탄식해요? 자, 이렇게 라인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화이트 시럽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와니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자, 양을 넉넉하게. 만약에 시럽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얇게 까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얇게 까시면 그 와니 떨어뜨렸을 때 물결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결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얇게 까시면. 그렇기 때문에 양을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양을 올려주셔야 돼요. 약간 이 선이 살짝 흐릿하게 좀 보일 정도로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간 느낌 들죠? 이렇게 약간 너무 비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와니가 균일하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을 어느 정도 조금 쓸어내리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선이 살짝 흐리게 보일 정도로. 안 돼요, 퀴즈 포기. 안 돼,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퀴즈는 어렵지 않아. 과연 어렵지 않을까? 자, 이렇게 시럽을 도포해주고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됐다 싶으시면 저희 펌핑클리어 바이오 타입 가장 묽은 제형인데 이 묽은 제형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와니 아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 물결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는 다들 마음이 아파하는 그 브러쉬 맞아요. 제가 클리어랑 약간 그라데이션 할 때 쓰는 그 브러쉬고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저는 크기를 딱히 생각하고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대신에 너무 크지만 않으면 돼요. 오히려 물결들이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양이 아니면 되고 이렇게 떨어뜨릴 때 바닥을 긁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에 컬러를, 클리어를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방울방울 얹어주시면 돼요. 그냥 위치 상관없이. 네, 제일 묽은 타입이라서 저는 이 클리어 젤 사용할 때 요런 와니 아트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 캐릭터 그리고 약간 볼 터치 같은 거 해주면 더 귀엽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써요. 그리고 대리석 아트 할 때도 썼어요. 자,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그 수영장 바닥 타일 보이고 위에 이제 물결 흘러내리고 이게 딱딱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중앙 부분에는 살짝 큼직큼직하게 넣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흐르면서 좀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는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여기 사이드가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서 안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사이드로 갈 때는 점점점 더 촘촘한 양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 정도 떨어뜨려 주셨다면 지금 여기가 클리어를 위해 올리기 때문에 젤이 당연히 중력의 힘에 의해서 사이드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긁어주시면 되는데 긁어줄 땐 어떻게 하냐, 면적 넓은 브러쉬 쓰시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떨어뜨린 이 브러쉬 있죠, 이 브러쉬 그대로 표면만 살짝 쓸어주는 거예요. 윗부분으로 윗부분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부분도 두께감이 일정하게 맞춰지면서 닦여지거든요. 이렇게 닦아진 거는 덜어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면 전체적으로 큐어링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속력을 높여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했기 때문에 위에 떨어뜨린 물방울이 조금 더 넓게 번졌어요. 그래서 살짝 속력을 내서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균일한 모양으로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렸어요. 올렸어.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오버레이 한번 진행해주고 깊이감을 주는 단계예요. 그렇게 하고 드로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버레이 하실 때에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펌핑클리어 바이오타입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브러쉬는 스퀘어 4번. 스퀘어 4번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오버레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버레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클리어를 컬러 젤, 그 시럽 컬러 젤 위에 바로 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단차가 있을 수가 있고, 오버레이를 진행해줌으로써 약간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 드로잉 하시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이드도 쓸어 내려주시면서 너무 도톰해 보이지 않게끔 해서 전체 큐어링 들어가 줍니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이제 뭐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드로잉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용할 컬러들을 좀 덜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메인으로 쓰는 컬러들이 뭐라고 했어요?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 여름 그 썸머 라인이라고 했죠. 그 썸머 컬러 들어가는 색상들을 몇 개 좀 덜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라밍고 몸 색상으로 사용한 거는 46번 요 색상 덜어주도록 할게요. 뭔가 굉장히 과하지 않은 약간 사랑스러운 형광핑크, 그리고 블랙은 일단 여기서 들어가고요. 블랙도 좀 덜어야겠다. 일단 사용할 컬러들 전체 한번 다 팔레트에 좀 덜어볼게요. 머리카락 한 가닥 시간이 제가 오늘 머리를 안 올려가지고 그래요? 좀 뒤로 넘겨봐야겠다. 원래 더워가지고 원래 아트 집중하다 보면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되게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올리지 않았어. 뒤에 선풍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선풍기 계속 틀고 아타는데 먼지 날리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선풍기 바람. 컬러는 이 정도? 이거랑 그리고 요 색상. 요거는 네 번째 컬러인데 요 컬러 진짜 예쁘죠. 이것도 되게 대리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야. 물결할 때 화이트 시럽 어떤 제품일까요? 화이트 시럽은 저희 디즈니 트렌디 컬러 젤 11번입니다. 하리쌤 감사해요. 아,
확실히 이렇게 그 댓글창에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시고 자 이제 플라밍고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요 컬러가 플라밍고 몸 베이스 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양을 따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너 3번 브러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플라밍고 형태를 한번 따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들어가는 이유가 너무 발색이 좋아서 저희가 드로잉 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컬러 젤로 드로잉 아트를 막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젤들이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컬러 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맺히는 거는 컨트롤 하시면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플라밍고는 숫자 2를 생각하면서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높게 올려볼까요? 이 정도 잡고 숫자 2, 2를 먼저 일단 그려. 그냥 이렇게 2 먼저 그려요. 그러면 플라밍고 완성했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전 색상 발색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발색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 한번 보고 제가 발색은 이미 언박싱 때 보여드려가지고 팔레트에다 덜어둬서 보여드릴 수는 있어. 제가 이따가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 2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2에서 약간 물음표로 넘어갈 때쯤 여기에 플라밍고 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커브 주면서 빵시랑 몸까지 그리고 양을 좀 많이 덜어서 안쪽에 채워주시면 금세 플라밍고 한 마리 뚝딱. 발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컨트롤 해주셔도 진짜 드로잉 아트는 원컷으로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컬러 젤을 구매했지만 드로잉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가슴 빵빵한 플라밍고를 만들 테야. 그래서 이렇게 플라밍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름 시즌에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 모양새를 한 번 더 다듬어 주도록 할 건데 아직 부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플라밍고 눈이 들어갈 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컬러 젤을 이렇게 막 긁어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양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양을 살살살살 브러쉬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긁으시면 당연히 라이너 브러쉬도 망가지고 오히려 모양이 삐뚤삐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젤을 움직이면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브도 한 번 더 맞춰주시고 그럼요 그럼요 일석이조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한 번 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살짝 매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얼굴형이 완성이 돼요. 여기 부리 부분은 일단 그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른 컬러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체 큐어링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전체 램프에 들어가서 큐어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라이트 스틱 같은 각 큐어링 할 수 있는 램프로 큐어링을 해주시고 램프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스틱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플라밍고 먼저 형태를 잡아줬고 얼른 이 친구 먼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리 모양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부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그냥 뾰족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브러쉬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이어지는 부분, 얼굴 이어지는 부분 따라서 살짝 화이트로 커브를 따주시면서 삼각형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 커브 라인 따라서 살짝
얼굴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삼각형으로 그 부리를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그 외에 놀이공원 에버랜드 가도 플라밍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검색하는 거지. 근데 보시면 부리가 긴데 엄청 길진 않아요. 막 진짜 땅끝까지 닿진 않으니까 그 정도 길이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드로잉 아트 하실 때에는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좀 참고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보시면서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화이트로 일단 전체적인 부리부리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면적이 조금 넓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블랙으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큐어링 한번 들어갔다가 블랙으로 위에 부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지니 페인팅 블랙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 화이트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쓸어내리고 화이트를 약간 덮어지게끔 잡아주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자꾸 떨어지고 아 브러쉬 뚜껑을 제가 옆에다 놔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그냥 안 줍기로 했어요. 이따 방송 끝나고 주워야겠어.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를 다 덮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만 가릴 수 있게 살짝 이렇게 내려서 부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약간의 커브가 있으면 좋겠죠. 뾰족뾰족하게 모양을 잡아요. 자 이대로 다시 한번 전체 큐어링 들어갔다가 이제 플라밍고 눈을 살려줘야죠. 이제 렌즈를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선명한 눈이 완성이 되니까. 눈 그릴 때 컬러 하나 안 덜었네요. 컬러 요거 제일 첫 번째 컬러인데 뭔가 딱 그 밝은 딱 형광노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 먼저 눈 베이스 한번 찍어주고 블랙으로 콕 찍어주시면서 눈을 한번 눈에 생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콩콩콩콩 해서 도트 모양을 찍어주시면 돼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도트봉보다는 브러쉬로 끝에 살짝 찍어주시는 게 더 균일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 마리 더 남았어. 저거 이름 뭐야? 펠리칸? 펠리칸. 저 펠리칸도 만들어 봐야 돼. 자, 콕 찍었고 위에 이제 블랙으로 눈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양은 진짜 조금만. 왜냐면 이 좁은 공간에 도트 모양으로 눈이 딱 베이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게 되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너 브러쉬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큐어링 되기 전에 눈 베이스로 들어갔던 노란 컬러로 살짝 플라밍고 날개를 약간 포인트로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큐어링. 펠리칸이 궁금해요. 펠리칸도 너무 그리기 쉽죠. 금방금방 그릴 수 있어. 이제 눈에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지금 살아났어. 이제 곧 먹이 달라고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펠리칸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칸. 펠리칸은 그냥 플라밍고 위쪽에 플라밍고 바라보고 있는 대각선 부분에 그려주도록 할 건데 이때 그냥 블랙 색상 있죠? 지니 페인팅 블랙으로
몸통을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몸. 일단 얼굴형, 여기 얼굴 그냥 그 정수리에서 끝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 양은 조금 많이 넉넉하게 덜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사이드 쪽으로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쪽으로. 그리고 이제 펠리칸 부리 모양으로 해서 이어지는 날개 부분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약간 블랙 양 덜어서 그 부리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 부분 약간 표현해 주시고 안 보여요? 이렇게 약간 표현해 주시고 가슴팍 부분을 살짝 덜어서 연결시켜주면서 그 새가슴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새가슴. 제가 브러쉬의 양을 넉넉하게 덜고 있는 이유는 안에 어차피 메꿀 거라서예요. 밀당하시는 줄. 제가 지금 카메라 위치 다시 잡았어요. 자, 여기 사이드 측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리고 채색할 때 쓰는 브러쉬는 제가 따로 있어서 그 브러쉬로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브러쉬 교체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이너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브러쉬 여러 개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디젤 아티스트 브러쉬 라이너 2번 브러쉬고요. 방금 전에 사용한 롱라이너보다는 브러쉬 길이가 조금 짧고 모가 더 있어서 저는 채색할 때 좀 많이 써요. 이렇게 가볍게 채워주시면 몸통 완성이고요. 이대로 큐어링. 뚜껑 잘가. 소리 선명하게 들려요? 되게? 되게 청량한 약간 또르롱 하고 그런 소리 날 것 같아. 떨어뜨리는 게. 그리고 브러쉬는 다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끝 손상 안 되게 살짝. 근데 이제 채색 브러쉬 다 썼어. 다 썼어. 자, 그러면 이제 펠리칸 부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완전 잘 들려요. 아예 뚜껑을 다 빼고 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부리 색상은 조금 밝은 주황. 주황, 형광주황. 요 색상 진짜 예쁘죠? 아, 세척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부리를 그려줄 건데 펠리칸이 입이 진짜 커요. 엄청 커요. 장난 아니야. 저 아까 방송 전에 대리님이 그 보고 오셨더라고요, 이 새를. 깜짝 놀랐어요. 이 새를 보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와, 완전 CG같이 생겼어. 저 처음 봤잖아요, 이 새. 너무 신기했어. 물려도 봤대요, 저희 대리님.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아니, 물려봤다고요? 되게 희귀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냥 부리를 이렇게 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얘 펠리칸 아니에요? 아까 그 펠리칸이라 쳐봤는데 내가. 그 같은 과 애들인가 보다, 그러면. 죄송해요. 저 이름이 펠리칸인 줄 알았어. 이름 툭칸이래요, 툭칸. 내가 그리는데 새 이름도 몰라. 하지만 오늘 퀴즈는 새 이름 맞추기 아니에요. 오늘 퀴즈 새 이름 맞추기 아니야.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부리를 윗부분은 이렇게 둥근데 밑에 부분은 그 약간 먹이 새 같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납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납작한 선 그려주시고 위에 부분 모양 맞추면서 부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미간이랑 같이 메꿔서 컬러젤을 위에서 조금 끌어다가 브러쉬로 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컬러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양을 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한국에 그 어디지? 어디라 했는데 그 주렁주렁 맞아. 그 주렁주렁이라고 애들이랑 많이 가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브러쉬는 세척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양이 많이 묻어 있으면 저는 페이퍼 타월로 한번 닦고 한번 이 정도 닦고 여기에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잔여물을 살짝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브러쉬의 끝이 닿지 않게 그냥 살살살살 흔들어 주셔도 저희 브러쉬 클렌저가 미세하게 그 브러쉬 모를 코팅을 해주면서 브러쉬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젤클보다는 저희 브러쉬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을 닦아주셨어요. 하고 부리를 디자인을 먼저 하셔도 되고 여기 몸통 먼저 디자인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몸부터 디자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부분, 새가 보통 가슴팍에 하얀 털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가슴팍에 하얀 털을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동그랗게 해서 그 새 가슴 모양을 디자인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고 약간 뭔가 물결처럼 내려가는 가슴팍. 뭔가 잘린 하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동물 카페 애기들이랑 진짜 많이 가던데 주말에 보면은 제가 지나가다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자, 화이트로 가슴팍을 살살살살 메꿔주시면 이렇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가슴팍 메꿨고요. 그리고 그 약간 털 부분 섬세하게 표현해줍니다. 나는 새다. 나는 새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 그 털이 있는 듯한 느낌만 구상을 해주시고 이대로 큐어링 하지 않고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입 모양까지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입은 그 입꾹 닫고 있는 형태만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 라이너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앙 다문 입술. 플라밍고한테 사랑 고백하는 툭한. 오! 작품 이름 나왔어, 작품 이름. 괜찮은데요? 사랑 고백하고 있어. 그럼 어떡하지? 눈을 아래 플라밍고를 보는 것처럼 그려야 되나? 자, 앙 다문 입술. 자, 그리고 전체 큐어링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눈이랑 입 위쪽에 살짝 더 짙은 주황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전혀 무섭지 않아. 귀여워. 제가 그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짠! 립스틱 발랐어. 자, 그리고 이제 눈은 부리에 들어간 색상이랑 동일하게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합니다. 이때도 양을 좀 덜어서 이 공간에 쏙 들어올 수 있게 브러쉬로 도트를 송송송 찍어주시고 큐어링.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디테일해요? 오늘 작품명 짓기. 여름휴가 일정 빨리 정하라고 눈치주는 툭한 거 위축된 모양이래. 아, 나 진짜 너무 웃겨요. 사랑 고백 아니고 혼내니까 쫄아있대. 입에 장미꽃 물면 프로포즈. 아,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쌤들? 너무 웃겨. 자, 그리고 이제 눈도 찍어주도록 할게요. 아, 작품명 괜찮은데? 여기서 잠깐 큐어링 들어갔다가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메꿔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몬스테라 잎으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 건데 몬스테라 잎은 제가 한번 약간 제 복습 시간으로 기존에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썸머에 있는 그 초록 색깔이고요. 요거는 지니 페인팅 더 짙은 색감의 초록 컬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니페인팅 초록색상으로 전체적인 몬스테라 잎의 큰 면적을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에는 양을 조금 넉넉히 덜어주셔서 넓은 면적을 채울 거기 때문에 약간 나뭇잎 디자인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텃세로. 아 진짜 어떡해. 텃세. 아 제가 이미 브러쉬에 이게 묻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전체적으로 양을 듬뿍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 미치겠다. 텃세 텃세. 직장 상사와 그 아래 직원의 모습이라고.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다 작품명. 그 나뭇잎 위에 무당벌레 얹어주시나요? 무당벌레요? 무당벌레 얹어드릴 수 있는데 무당벌레 말고 닦는 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몬스테라 아트 할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응용하시면 좋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자 전체 면적을 채워주시고 아까 제가 채색할 때 쓰던 브러쉬 있죠? 그 모가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보여드렸던 그 브러쉬로 이 중간 범위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 일단 처음에 긁어내시면 브러쉬에 모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반복하시면서 살짝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어떡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빨리 도망갑시다.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부분도 닦아주시는데, 이때는 살짝 굴려요. 잎을 모양을 약간 굴리면서 그 몬스테라 잎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닦고 싶으시면 한 두 번 정도 닦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닦는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시간 절약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안 닦였어. 자, 닦아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으면 장점이 뭐냐? 균일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내가 차마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냥 브러쉬로 살짝 터치만 해주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아무튼. 되게 전설이 있는 아트였어. 아, 몰랐네. 작품성이 아주 다분한 아트였네. 여기를 조금 더 메꿔주면서 모양을 살짝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품성이 뛰어난 아트인지 모르고. 자, 그러면 여기 중앙 부분이랑 한 번씩 쓸어 내려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또 클리어링 했다가 윗부분.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윗부분에 다시 한번 몬스테라 잎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거 닦아내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제 오른쪽 윗부분 남았어요. 요걸로 저희 디즈니 트렌디, 요거는 세 번째 컬러인데, 색상이 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채롭게 이루어지면 예쁘니까, 색상을 다양하게 썼어요. 동일하게 여기도 넓게 넓게 이렇게 채워주고 약간 구부정한 잎도 모양 잡아주시면 좋겠죠.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웃겨요. 오늘 선생님도 너무 웃기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작품명을 잘 지으시지? 진짜 나중에 작품명 콘테스트 이런 거 해도 되겠어. 아까 의뢰의 환 막 이런 것도 보고 너무 웃겼어. 너무 즐겁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닦아주시는데 방금 전에는 제가 일자로 닦았지만
여기 잎은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면적이 넓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커브를 주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오, 이 컬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자, 브러쉬로 살짝. 뭔가 확 긁어낸다기보다는 닦아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브러쉬에 힘은 가하지 않고 정말 그 브러쉬 본연의 이 모로 닦아주는 거라서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브러쉬가 꺾이지 않죠, 지금 보시면. 제가 힘을 빼고 닦아주고 있기 때문에 모의 손상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닦아내실 때는 젤 클렌저를 쓰시는 분들은 젤 클렌저로 해서 닦아내시면 되고 브러쉬 클렌저 쓰시는 분들은 브러쉬 클렌저로 닦아내시면 되는데 저희 브러쉬 클렌저로 닦으시는 게 조금 더 모의 손상이 덜 가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다 쨍하고 예뻐가지고 이렇게 전체 완성이 됐습니다. 이대로 큐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확실히 잎사귀까지 그려주니까 조금 더 아트가 더 풍성해 보이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영장 위에서 서로 갑질하는 플라밍고와 그 루칸? 그 친구와 함께 봤습니다. 아, 나 아까 그 작품명 캡처하고 싶어.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기네요. 사연이 있는. 앉으면 먹힌다 그러고 보는데 아, 너무 재밌다. 텃세 부리는 툭한. 아, 너무 즐거워요. 물건 정신 차리세요. 나 지금 그 글 보다가 지금 약간 집중력이 분산됐어.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진행하고 탑으로 도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손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탑으로 그냥 도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로잉 아트 하실 때에는 지금 여기가 약간의 미세하게 요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오버레이 진행하고 탑으로 도포해주시면 되는데 오버레이는 제가 중간에 사용했던 펌핑클리어 바이오 타입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 탑은 저희 논스크래치 탑젤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약간 웃음 지뢰였나봐요. 지금 계속 웃음이 나. 뭐 어디에 쓴거. 아, 그만 웃어. 자, 이렇게 해서 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큐어링 들어갈게요. 아, 봄봄쌤 진짜. 그는 왜 고개를 숙였어야 했는가. 아, 나 이거 너무 웃겨. 오늘 진짜 너무 재밌네요. 오늘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 아, 즐겁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제품은 저희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신제품 썸머 라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컬러 바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틀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짜자잔. 바틀이 진짜 되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완성이 돼 있어서 정말 제품 DP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컬러 발색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바틀로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쓴 컬러들은 이 노란색, 형광 노랑이랑 이 형광 초록, 그리고 형광 주황. 이렇게 세 가지랑 쓴 것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그리고 우산과. 오, 이거 거의 다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틀도 진짜 너무 귀엽지만 일단은 컬러 발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드로잉도 원 코스로 다 쓱쓱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아트는 몰랐던 펠리칸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루칸이래요. 그리고 루칸이랑 그리고 이 귀여운 플라밍고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몬스테라 응용하기까지 해서 같이 한번 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트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 따라하시면 저를 꼭 태그해주시고요.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퀴즈 남았습니다. 퀴즈. 자,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핸드폰에는 내 댓글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 핸드폰을 기준으로 여기 올라오는 거에서 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분이 당첨이 되시는 거고요. 오늘 상품은 제가 와니아트 할 때 보여드렸던 디즈니 트렌드 컬러젤 화이트 시럽 11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특성상 제품은 착불로 발송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퀴즈 속상해.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데이지가 팔찌를 끼고 있는 아까 그림이 있었어요. 그 컬러 넘버를 말씀해주세요. 데이지가 팔찌를 끼고 있는 바틀의 컬러 넘버는 몇 번일까요? 맞춰주세요. 몇 번일까요? 맞췄습니다. 46번. 46번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맞추신다. 맞아요. 맞추셨습니다. 우리 윤진쌤이 맞추셨어. 자, 컬러는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데이지가 팔찌를 낀 컬러가 요 바틀이에요. 이 바틀, 이 색상은 요 컬러인데 1, 2, 3, 4, 5, 6 해서 46번 컬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퀴즈가 나갈 건데 요거는 좀 쉬워요. 요거는 좀 쉬워요. 제가 처음에 패키지를 보여드렸어요. 자, 미니마우스가 입고 있는 수영복의 컬러를 말씀해주세요. 무슨 색깔일까요? 미니마우스 수영복 컬러. 도도밍미님 맞추셨어요. 네, 핑크 색깔이었습니다. 빠밤빰빰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한번 미니 수영복 무슨 색깔 입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방송 켰을 때 패키지 박스를 제일 먼저 보여드렸는데 미니가 입고 있는 수영복은 핑크색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칠해주고 싶어. 약간 모노키니처럼. 그래서 핑크색이었어요.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품은 착불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타일겠어. 제가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울까봐 포기했죠.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여드린 아트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